조리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리개는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죠. 조리개가 방향이 어떻게 조절되어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조리개 설정에 대해서 좀 볼까요? 까만 기준점이 보이죠? 조리개 수치가 1.4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렌즈에서 조리개의 열려 있는 구경이 가장 크게 설정되어 있으며 필름에 닿는 빛의 양은 제일 많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조리개가 점점 큰 쪽으로 옮겨갈수록 조리개의 열려 있는 구경은 점점 작아지게 되며 필름에 닿는 빛의 양은 점점 적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까만 기준점에 16의 조리개 수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지금 이 렌즈에서 조리개가 가장 작게 열려져 있으며 필름에 닿는 빛의 양은 가장 적게 반응한다는 상황입니다. 자, 기준점에 조리개 수치가 4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큰 쪽의 조리개 수치로 설정되어지면요. 그만큼 조리개가 적게 조절되어져서 필름에 닿는 빛의 양이 줄어드는 건데요. 이 변하는 양은 전 단계에 비하면 딱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조리개 수치가 4에서 2.8로 넘어가게 되면요. 조리개에 열려있는 구경은 그만큼 크게 열려지고 빛의 양은 많아지는데요. 이 변화하는 양은 전 단계에 비하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셔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셔터는 카메라 몸체 안에 장착되어 있는 얇은 망인데요. 필름에 닿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라고 했죠, 제가. 그러면 셔터의 자세한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몸체에 작은 검은 점이 보이죠? 그 검은 점에 놓여져 있는 셔터 속도가 작동되어진다는 뜻인데요. B부터 1, 2, 그리고 4000까지 셔터 속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B셔터는 수동 셔터에 속하고요. 손가락을 셔터 버튼을 눌러서 작동하면 떼지 않는 이상 계속 촬영되어지는 겁니다. 손가락을 떼야만 한 커트가 완료되죠. 오래 찍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 B셔터를 씁니다. 그리고요, 1초, 그리고 2초, 그리고 4천분의 1초까지의 셔터 속도는 자동 셔터에 속하는데요. 1초는 촬영되어지는 순간이 1초라는 뜻이고요. 2초는 2분의 1초, 4초는 4천분의 1초로 전부 분모만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1초의 동작을 한번 볼까요? 열려있는 순간이 1초입니다. 2분의 1초는요, 약간 빨라졌습니다. 30분의 1초로 세팅해서 훨씬 빨라졌죠. 자, 500분의 1초의 셔터 속도를 볼까요? 굉장히 빠른 셔터 속도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고속 셔터 속도에 속합니다. 네, 카메라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카메라에 따라서 각기 그에 맞는 용도가 또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촬영 때 어떤 카메라가 적당한가요? 예, 아무래도 소형 카메라는 작고 다루기가 편하기 때문에요. 빨리 촬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스포츠 사진이나 아니면 스냅 촬영을 할 때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형 카메라나 대형 카메라는 큰 사이즈의 필름을 쓰기 때문에 인화를 크게 할 경우나요? 아니면 인쇄용 원고를 얻을 수 있도록 촬영을 할 경우에 이용을 하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죠. 예. 아무래도 이 카메라의 각 부분 중에서도요, 뭐 렌즈, 셔터, 필름, 뭐 다 할 것 없이 모두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촬영할 때는 어느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촬영을 시작해야 합니까? 예, 뭐 화질이 가장 좋은 영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파인더에서 보이는 상이 가장 선명하게 맺힐 수 있도록 예?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설명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클릭 리플레이에서 함께 보시죠.
명 들어봤는데요. 이 각 부분들을 잘 조절해서 원하는 사진을 얻게 되겠죠. 자, 그러면 셔터와 조리개 응용 방법부터 촬영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적정 노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죠. 적정 노출이란 상의 밝기가 눈에 가장 보기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적정 노출을 맞추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임의로 조리개 수치와 셔터 속도의 수치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파인더를 들여다보고 셔터를 반쯤 누르면요. 그 정보가 표시되어지는데요.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노출 표시는 적정 노출과 노출 부족과 노출 과다로 표시가 되어지는데요. 노출 부족은 필름에 닿는 빛의 양이 너무 적다는 얘기니까요. 조리개는 크게 열어서 세팅을 하거나 셔터 속도는 느리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노출 과다는 필름에 닿는 빛의 양이 너무 많다는 얘기니까요. 셔터 속도는 좀 빠르게 해주고요. 그리고 조리개 수치는 큰 쪽으로, 그러니까 조리개를 작게 세팅을 해서 촬영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정 노출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적정 노출치란 조리개와 셔터 속도로 결정되어지는데요. 이 조리개와 셔터 속도의 수치를 바꿔가지고 다른 적정 노출치의 세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맞춰진 수치가 125와 5.6의 적정 노출이 되었을 때 적정 노출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적정 노출이 125에서 255로 셔터 속도를 줄이면 빛의 양은 반으로 줄어